So one boat, two people, including six people. 누누이 말하지만 이 영상은 조회수 목적이 아닌 잡다한 영상 클립 소진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을 담은 컨텐츠이기에 과도한 관심과 시청은 정중히 사양하는 바입니다. 전편에 나왔듯이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원생 응호. 처음 본 외국 남자의 당돌한 여행 제안에 고심 끝에 따라 나선 그녀. 혹시라도 전편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 잠시 전편의 영상을 시청해 보자고.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너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날 쫓아다닐 것 같아. 너랑 좀 더 얘기하고 싶어. 내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우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와 함께 닌빈을 둘러보는 거야. 10년이 흘렀다 치자. 그때가 되면 넌 결혼을 했겠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재밌지가 않아. 그래서 넌 옛날에 만난 모든 남자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 남자 중 하나가 바로 나야.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 내가 놓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놓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에 너는 물론이고 너의 미래의 남편에게 크게 감사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나는 나고자인데다가 의욕도 없고 따분한 놈이니 넌 올바른 선택을 한 거고 따라서 행복한 거야. 오늘만큼은 여자를 멀리하자는 다짐에도 우연찮게 응옥을 만나 닌빈의 짱안을 동행하고 있지만 대자연의 품에서 고즈넉하게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미노스. What? Did you drop it down? Yes, I dropped it. When? Yesterday. Yesterday. 시크한 첫인상과는 다르게 보트 투어의 신이 나서 쉴 새 없이 옆에서 쫑알대는 응옥.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청순 가련형의 여성과 기차 안에서 우연한 만남을 꿈꿨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항상 크게만 느껴지는 듯해. 물론 그녀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갖겠지만 평온한 들판이라는 의미를 지닌 닌빈. 석회암지대인 이곳에는 오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석회동굴과 바위산이 장관을 펼치는 곳이 있어 바로 지금 방문한 짱안이라는 곳으로 201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되기도 하였지. 따라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다고는 하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파리만 날리고 있었지. 열심히 설명해주는 뱃사고. 투어가 끝나면 팁으로 1-2달러 정도 주는 건 예의야. 동굴 속은 시원하지만 밖에만 나오면 그늘도 없어서 땡볕에 통구이처럼 달궈지는 기분이야. 예정에도 없이 오늘 처음 본 이방인의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더 들떠서 뱃사공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왕, 왕, 왕 이라고 추임새를 넣는데 네, 알았어요, 오케이 뭐 이런 의미라고 해.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사원. 역시 유네스코가 선택한 이유가 있구만. 그래서 사원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질문했지. 한 500년? 1000년쯤 됐겠지? 혼자 생각하며 말이야.
sau 2014. After 2014. After? Only been 4 years now? Yes, 4 years. I saw this very old, oversized. As from the 2014, the UNESCO received this place. Yes. 설명을 해주고 뿌듯했는지 귀염을 떠는 그녀. Oh. 이따금씩 나를 훔쳐보던 같은 보트의 커플 여성. 남자친구랑 떨어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노스, 그리고 고양이한테 생선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는 남자친구. 꼭 붙어다니네 아주 징하다 징해. 어차피 심신의 피로를 풀러온 게 목적이기에 그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야.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의 제안으로 동행한 그녀이기에 최대한 자상하게 대해주는 미노스. You're not normal Vietnamese. Normal Vietnamese? Yeah, they like selfie. 보통의 베트남 여성과는 달리 셀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녀. 모자와 안경을 벗으면 나름 귀염상일 텐데. Yeah. 같은 일행의 커플 여성을 찍는데 자꾸 화면을 가리는 그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건가? 근데 왜 자꾸 귀여운 척 하는 거야? 나한테 잘 보이고 싶나? 왜 그래? 딱 보니 여기도 지은 지 3, 4년밖에 안 돼 보이는구만. 왜 이리 자꾸 의미 없는 장소에 들르는 건지. 중고등학교 때 이스트팩 늘어뜨려 매던 게 유행이었는데 저렇게 가방을 늘어뜨리는 게 또다시 유행인가? 유명 관광지나 유적지를 싫어하는 미노스. 슬슬 따분해지기 시작했지. 투어의 하이라이트라며 데려온 곳엔 생뚱맞게 영화 킹콩의 배경지처럼 꾸며놨는데. Do they have air conditioner inside? No, of course. You can take picture with them. No. No? Scary.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원주민 분장을 한 사람들.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야. 남친이 있음에도 아까부터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커플 여성.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라는 애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임자가 있는 몸은 내 취향이 아니기에 쿨하게 그녀의 눈빛을 외면하였지. 왜 그래? 씁쓸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남친과 자리를 뜨는 그녀. 부디 그 남자와 행복하길 바란다. 땀으로 이미 온몸은 흠뻑 젖은 상태. 숙소로 돌아가 마실 시원한 하노이 맥주가 간절한 상황이야. 하지만 응옥은 마지막으로 가볼 곳이 있다며 이곳으로 나까지 끌고 올라왔는데. 아이씨, 괜히 데리고 왔나? 아, 졸라 빡세.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동굴 안에 들어와 봤더니 중얼중얼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그녀. 대학원생은 구라고 베트남 무당인가? 갑자기 머리털이 쭈뼛해졌지. 어느덧 시계는 3시를 지나고 이제 하노이로 돌아가야 할 시간. 동굴에서 나온 그녀에게 무엇을 그렇게 빌었냐 묻자 대답 대신 그냥 시크한 미소를 짓는 그녀. 비록 서로가 영화에 등장하는 선남선녀의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지만 나의 여행에 동행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공유한 그녀에게 고마울 따름이야. 왜 사람들은 관계가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즐기면 그걸로 된 거야. 따라서 헤어지기 전 그녀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시 만나기 위한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지. 그 시작의 설레임과 짜릿한 만큼 이별의 쓰라림은 더욱 깊다는 걸 알기에 채팅이나 이런 식으로 이어진 여성과는 두 번 이상 만나는 적이 없는 상남자 미노스. 힐링하러 갔다가 오히려 만신창이가 된 고단한 몸에
졸음이 밀려오던 찰나 들려오는 메시지 도착음. 미노스, 오늘 너무 즐거웠어. 하노이 떠나기 전에 나랑 같이 저녁 식사할 수 있어? 10년 뒤에 지금을 회상할 때 나 또한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 또야? 피곤하구만.